제2경인선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의 반대로 지난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중단됐기 때문인데 광역 철도만 손꼽아 기다리던 부천 옥길 지구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최근 제2경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중단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의 선행 조건인 구로 차량 기지의 광명 이전을 재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경인선을 지날 예정인 인천과 부천 일대 지역 정치권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일정이 늦춰졌을 뿐 사업 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사업 대상지 가운데 하나였던 부천 옥길 지구는 당혹스런 모습입니다. 일대 주민들은 빠른 사업 추진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건의해왔던 상황. 입주 5년, 인구는 늘어났지만 버스를 제외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타 지원으로 사실상 사업이 표류하거나 노선 등이 변경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라서요. 진행되는 과정도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후보지라든지 다른 부분이 여파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공유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면이 있긴 하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인천 권역을 잇는다는 제2경인선 계획.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앞서 차량기지 이전 과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가 광역철도 추진 동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